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. 돈이 좀 없었던 것만 빼고. 대출 인생이라고 엄청 투덜거리셨잖아요. 그랬었지. 저희 다섯 명인데 막 간식 4인분 사오시면서 4명인 줄 알았다고 엄청 우기시고. 지금은 은행에서 제발 대출 좀 해달라고 성하고 간식 50인분도 사줄 수 있지. 저도 회사가 잘 돼서 좋아요. 자나. 네. 계약 기간 끝나면 코튼 재계약은 없어. 코튼은 해체야. 대표님, 저희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. 그냥 딱 2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? 그럼 꼭. 쟤나 너만 살릴 거다. 스타피스 쟨 너만 남는 거야. 실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. 우리 회사 공동대표 체제라는 건 모르지. 차 대표잖아. 코튼이 어차피 잘려. 왜 우리 망해서 너희랑 뜯어먹고 다는데. 너 이대로 가면 나 진짜 너 놓을지도 몰라. 너 항상 그런 식이야. 은근 무시하고 이용하고 버리고. 서지현 씨 지금 이게 재밌어요? 대표님 죄책감 무마용으로 저 이용하지 마세요. 너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니?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거야?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.